자, 오, 뭐야, 다 있네. 아, 검. 1단계에서 실수하면 전멸이네, 바로. 일단 지금 지형은 좋다. 아, 홍간지 부대 지정을 안 했네? 이렇게 하면 되고. 2단계, 3단계에는 그냥 딜진로 하면 돼요. 여기서 마나 좀 채워주고. 이렇게 좀 마나 리필 이런 거를 잘 해주면 돼. 대충수 가가지고 때리고. 천천히 하면 돼요. 뭐 타임어택이 아니기 때문에. 천천히. 죽어도 돼. 아, 죽어도 돼요. 상관없어요. 왜냐? 홍간지가 있잖아. 이래서 홍간지가 필요한 거야. 빨리 때려줘. 이쪽을 때려도 소환진을 때려. 오케이, 이렇게. 됐어요, 됐어요. 아, 수홍수가 안 죽었으면 좀 편했는데, 아, 실수로 수홍수 죽어가지고. 어라, 어그로 가. 오케이. 10조잉? 얘는 도발이 안 먹혀서 좀이 벽을 잘 쳐줘야 돼요. 마나 회복 타임도 한번 가지고. 마나 회복 타임을 못 가졌으니까 조금만 더 때려지고 채우고 가자. 아, 근데 나 이거 지형 바뀐 거 처음인데?
아, 쟤 뭐야? 왜 급발진해? 아니, 여기 깨기만 하면 되잖아, 근데. 그냥 이렇게 벽 계속 치세요. 상관없어. 담원만 안 죽으면 돼요. 나머지 다 죽어도 돼. 계속 이렇게 벽을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무것도 없죠, 그냥. 자, 일단 첫 번째로 1단계는 탱커 유닛 있잖아요. 약간 본진 대각 쪽으로 살살 빼주세요. 왜냐면은 이러면은 그 맹격 활용파가 안 날라와요. 내 쪽으로. 그리고 동용은 쏘궁수만 빼서 갓 쪼아주기. 두 번째로 4단계. 4단계도 힘들었죠, 아까? 근데 4단계는 수호공소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그런 거고, 원래는 그냥 아까처럼 천천히 조지면 돼요. 그러면 수호공소 있으면 뭐 말할 것도 없고, 이제 터지면 아까처럼 그냥 소환물 계속 리필해주면서 홍간지 반사딜 유도. 그리고 7단계 증장은 어그로 절대 안 먹혀서 강난다 벽 계속 쳐주면서 증장부터 제거, 나머지는 천천히 죽이면서 다문이랑 이제 주박 만화 관리하세요. 다문 주박 강난다 한번 강주박. 왜냐면 이걸 잘해야 되는 게 8단계 딱 가자마자 강난다 만화 없이 갔어. 벽 안 쳐져. 그럼 다 터지는 겁니다. 뭐 8단계는 뭐 다 필요 없어요. 소환물 깔지 말고 뭐 앞으로 벽을 계속 쳐준다. 그러니까 계속 아까 내가 벽 치고 이랬잖아요. 그걸 계속 하시면 돼요. 애들 막 급발진하는 애들 있잖아요. 죽어도 됨. 다문 사거리는 짧아요. 교도힘에부터 죽이고 다문은 천천히 벽치면서 제거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1단계, 4단계, 7단계, 8단계 위주로만 좀 연습하시면 될 듯? 나머지 단계는 뭐 전혀 그냥 무지성으로 깨면 되기 때문에 강난다도 만화 잘 챙겨 놓으셨고 레벨도 높고 이래서 깼는데, 사실 이게 진짜 최적화신 것 같아요. 강라샤는 내가 단축키가 모자라서 못 썼는데 아까 같은 8단계에서 쓰면 진짜 좋아요. 사고방지, 평타에 죽는 거.